분산동 동화섬에서 다면체 여러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네요, 입체. 여러 면으로 둘러싸인 다면으로, 여러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 입체. 그죠? 근데 이 둘러싸인 이 도형이 삼각형일 때도 있고, 사각형일 때도 있고, 오각형일 때도 있고, 그죠? 아, 근데 뭐, 외우기는 쉽지 않지. 근데 기억을 해야 되고. 각뿔 때는 각뿔을 자른 거죠? 무대처럼.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탁 잘린 거야, 그죠? 삼각뿔 때는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여기 이렇게 들어서가지고, 여기 삼각형, 땡땡땡땡 해갖고, 땡땡땡땡 해서 잘라는 거. 이렇게, 여기가 무대가 있다고. 면이, 이것도 밑면도 이것도 밑면인데, 밑면의 크기가 한쪽이 달라. 이것도 밑면이고, 그지? 요 밑에 거. 이것도 밑면인데, 밑면의 크기가 달라, 무대는. 각뿔 때는. 그래서, 평평한 평면이 두 개가 있어. 근데 이제, 다르지. 이걸 뒤집어 놓으면 이게 밑면도 되고, 이것도 밑면이니까 밑면이 두 개지. 삼각뿔대, 사각뿔대, 어쨌든 뿔대를 자른 거고, 정다면체는 정이야, 정. 정. 수학에서 정이란 건 뭐라고? 각도 같고, 길이도 같다. 뭐라고? 각도 같고, 길이도 같다. 둘 다. 이게 둘이 정이야. 각길. 정다면체는, 근데 정해진 게 정다면체는 이렇게 다섯 가지 뿐이니까, 네, 사람들이 외우라고 많이 그러지. 뭐라고? 4, 6, 8. 그럼 뭐 어때야 될것 같아? 10 해야 될것 같은데, 띄고 12. 그지? 그 다음에 또, 24 해야 될것 같은데, 20. 숫자로 외워야지. 맞아? 요거 하면 0 되지. 10. 이거 하면 30 되지. 그럼 20. 10, 요거 되면 뭐라고? 10, 요거 하면 20. 이것도 20. 외우고 싶지? 응? 기억해. 4, 6, 8, 10이 합쳐서 20. 이것도 20. 됐어요? 정사면체는 이렇게 요기 한 면, 여기 한 면, 저 반대편에 한 면, 이 아래 한 면. 이렇게 사면으로 되어 있다고. 이것도 여섯 면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섯 면의 모양새가 다 똑같아요. 정사면, 정사면. 이건 정팔면체. 하나, 둘, 셋, 넷 하고, 밑에도 하나, 둘, 셋, 넷 해서 8, 4, 4, 8. 20면체. 그러면 요게 몇 문체가 있어야 돼? 10면체, 10면체가 있어야 되네? 그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씩, 밑에 다섯 개. 그래서 20면체. 12면체네,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밑에. 여섯, 맞네. 12면체. 20면체는 장난 아니다. 어떻게 그렸냐, 이거? 가운데 하나가 있고, 둘, 셋, 넷이 있다면, 넷. 그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잘 그렸다. 이렇게 그렸구나, 이렇게. 그지? 오, 잘 그렸다. 20면체. 이렇게 되면 휴지가 되고, 이렇게 되면 꽃갈 모자가 되고, 이렇게 돌리면 원뿔대가 되고, 그죠? 이렇게 되면 구가 되네, 그죠? 회전체, 회전체 31. 원 기둥, 원이, 예? 기둥. 덩치로 기둥. 원, 뿔. 뿔은 뭐예요? 한 점에 모인 건데, 뿔이, 그지? 원, 뿔, 대. 끊어준 거고, 구. 회전체, 회전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단면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평면으로 자를 때이 원을 이렇게 자르잖아요. 원 기둥을 자르면, 이렇게 되면 원이 되죠. 원. 이렇게 자르면 뭐예요? 타원이 되죠, 이렇게. 여기 자르면, 이렇게 갖고 이렇게 자르면, 삼각형이 되죠. 이해돼? 이렇게 잘라내면 삼각형 나온다고. 이렇게 자르면, 가운데로 똑 자르면, 이 단면이면 끊어진 면이잖아요. 이렇게 사각형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르는 것에 따라서 모양새가 다 다르다고.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르면 회전축에 대해서는 선대칭이다. 선대칭과 점대칭은 뭐냐면 선을 중심으로 같은 거리에 있으면 선대칭.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이렇게 그려줘야죠, 선대칭. 이 거리가 같아. 여기 다 거리가 다 같아, 어떤 것 같아. 아세요? 점대칭은 점을 중심으로 거리가 같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짧게,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아이고, 너무 저처럼 그랬다. 다시 그려야지. 점대칭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점대칭이잖아, 이게. 그러면 여기랑 같은 점. 그럼 여기로 가야 돼, 이게. 그럼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줘요. 이해돼? 그러니까, 점을 통과해서 같은 거리면 점대칭. 선을 통과해서 같은 거리를 통과하면, 거리면 선대칭일 뿐이에요. 됐어요? 정다면체의 모양은 정사각형 정오각형 중 하나이다. 그죠? 정사각형 정오각형. 요거 표로 돼가지고 있는 거 있는데, 정사, 정육, 정팔, 정십, 정이십. 그죠? 한번 볼까? 정다면체. 뭐라고요? 정다면체. 전개도도 있고, 정다면체. 5개 뿐인 정다면체. 어우, 이게, 불은, 정사면체, 사, 불, 흙, 공기, 물, 우주, 이렇게 됐네, 그지? 플루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했고, 4, 6, 8, 10, 20, 이렇게 있죠. 왜 5개밖에 없을까? 정삼각형이 6개면 360도래. 한 대가 60도. 그죠? 그러면 요거, 정사면체 요 각도를 하면 요거 60도씩. 요것도 깍두라면 60도씩. 여기 꺽지라면 60도씩. 아, 그렇구나. 이건 뭐냐? 그럼 6, 3, 18, 180이지. 이건 180 넘네. 요거는 108도씩이네. 정확한 거는. 그죠? 요거는. 오, 이건 160, 120도나 돼. 360도네. 그거 이상은 없네. 못 만들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뭐야? 정육각형으로 했을 때 360도를 넘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108도, 이거는 90도, 이거는 뭐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 육, 300도나 되네, 그지? 300도.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6, 4, 240도. 그러면 이거는 180도, 이거는 240도. 60도가 하나 더 넣은 거고, 이게 세 개, 네 개, 이건 다섯 개지. 삼각형으로 늘은 걸로, 이건. 4, 8, 12는. 아, 정 20면체네. 12면체가 아니야. 그지? 아, 4, 8, 20은 삼각형으로. 얘는 정오각형으로. 이게 뭐냐면 12면체지? 12면체는 108도로. 얘는 정육각형은, 이렇게. 270도로. 됐죠? 요거는 120도로. 이것도 기억하고 있으면, 이미지로 기억하면 좋은데.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